안녕하세요. 3번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프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켓 모양과 행성 모양을 먼저 만들고 태그를 만든 후에 가방 형태를 만들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도큐멘트를 열고 안내선을 그림과 같이 표시합니다. 먼저 로켓 모양은요, 타원형과 수평선을 그림과 같이 배치한 후에 변형을 할 겁니다. 제시된 타원의 크기 위스 10, 하이트 42를 입력해서 배치한 후에 라인 세그먼트 툴로 4개의 수평선을 쉬프트를 눌러 그림과 같이 표시합니다.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한 후에 면을 분할하기 위해서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위쪽과 아래쪽을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Convert Anchor Point 툴로 위아래의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겠습니다. Selection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경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하단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단일 패스의 경리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음 Direct Selection 툴로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70%를 입력하여 패스를 축소합니다. 면 칼라를 지정된 칼라로 설정해 주고요. 이번에는 셀렉션 툴로 위쪽, 바로 위쪽에 있는 단일 패스의 경리 모드로 두번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면을 분할할 사선을 왼쪽에 그리도록 합니다. 사선의 면 없음 테두리는 이미 색상을 지정하고요. 대칭적으로 복사하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로 가운데 안내선에 클릭한 후 Alt Shift를 눌러 좌우 대칭형으로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Shift를 누르면서 두 개의 사선을 선택하고 중간에 오브젝트를 블렌드를 이용해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옵션에서 중간에 스텝을 2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블렌드에 익스팬드로 실제 선으로 확장을 해줍니다. 컨트롤 A를 눌러 단일 패스의 경리 모드의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로 면을 분할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컬러를 각각의 오브젝트에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색을 지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위쪽의 오브젝트도 순서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ESC를 눌러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자, 엘립스 툴을 이용해서 로켓의 창 형태를 그려보겠습니다. 타원 형태를 왼쪽에다 배치해서 그립니다. 안내선을 참조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서 세로 안내선 중앙에 타원의 중앙에 배치하도록 Alt Shift를 눌러서 드래그한 후에 Ctrl D를 눌러서 균등한 간격으로 복사하여 배치합니다. 그리고 펜 툴로 로켓의 날개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결과화면을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의 패스를 그리다가 방향을 전환할 때는 고정점에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한쪽 핸들을 삭제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렌지의 Send to Back으로 맨 뒤로 보내기를 하고요.
좌우 대칭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패스를 선택한 후에 리플렉트 툴로 뒤집어 복사하겠습니다. 동일한 색상으로 타원을 중앙에 그립니다. Alt를 누르면서 그리면 중앙에서부터 정렬하여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타원을 변형하겠습니다. 아래 고정점과 상단 고정점을 각각 선택해서 이동해서 배치하고 하단에 Convert Anchor Point 툴로 다시 한번 클릭해서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추후에 복사하여 배치해야 하므로 모두 선택한 후에 Ctrl G로 그룹을 설정합니다. 이제 행성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12mm, 지름이 12mm인 정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정원 위에 겹치도록 타원을 그리겠습니다. 정원의 중앙에 Alt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중앙에서부터 타원을 그려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타원은 면 없음, 테두리 색상만 지시된 컬러로 지정하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3pt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합니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한 후에 확장된 타원의 선, 안쪽 선을 선택하고,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상단으로 화면과 같이 이동하여 배치합니다. ESC를 눌러 정상 모드로 전환한 후에 띠 모양을 선택하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70을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축소 복사한 후에 색상을 제시된 컬러로 입력하겠습니다. 두 개의 띠 모양을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한 후에 로테이트 툴을 사용해서 마이너스 10도 회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로 면을 분할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 전환한 후에 그 전에 패스파인더 전에요. 회전 전에 안쪽 띠 모양의 배치를 이동해 줘야죠. 그리고 디바이드로 분할을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중앙에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합칩니다. 제시된 컬러를 클릭해서 넣어주고요. 자,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오브젝트를 나이프 툴을 이용해서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드와 달리 분할할 선을 그려주지 않아도 드래그를 통해서 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선택된 오브젝트에 반드시 실행하셔야 됩니다. 바깥쪽에서 충분히 겹치도록 드래그해서 그림과 같이 면을 분할합니다. 분할된 면을 선택하고 제시된 색상을 입력해서 면 컬러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ESC를 눌러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성 옆에 원, 크기가 다른 정원을 각각 그려서 배치할 겁니다. Shift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80%를 축소 복사한 후에 반복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스케일 툴로 80을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한 후에 컨트롤 D를 눌러 다시 한번 복사를 하고 안쪽 칼라 중간에 축소된 타원의 색상 제시된 칼라대로 순서대로 색상을 바꿔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태그 모양을 만들 텐데요. 렉탱글 툴로 사각형의 태그를 만들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위스 20, 하이트 32를 입력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 Add Anchor Point 툴로 중앙 하단 중앙 선분 위에 클릭하여 고정점을 추가한 후에 방향키를 이용해서 위쪽으로 이동하여 모양을 만듭니다. 이때 쉬프트를 동시에 눌러주면 10배수 정도 이동하게 됩니다. 상단 중앙에 쉬프트를 누르면서 작은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두 개를 선택하고 온라인에서 가운데 정렬을 맞춘 후에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하고 마이너스 1.2mm를 입력하여 축소된 복사본을 만든 후에 명칼라 흰색을 적용해 줍니다. 선택 도구로 행성 모양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한 후 Ctrl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크기를 축소하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 유니폼 60%를 지정하여 축소한 후에 스케일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 10도를 지정하여 태그 위에 그림과 같이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세 개의 원을 조합한 형태를 Ctrl G로 그룹으로 설정한 후에 Ctrl C, Ctrl V로 태그 모양 하단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80%로 축소합니다. 그리고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선택 도구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반듯하게 복사한 후에 Ctrl D를 한번 눌러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복사합니다. 세 개의 오브젝트 그룹을 선택하고 Ctrl G를 눌러 다시 한번 전체 그룹을 지정합니다. 이때 조절점의 중간 지점의 점으로 오브젝트와 중앙을 맞춰 보실 수 있습니다. 타이틀로 제시된 속성대로 코튼 굿스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태그 모양 안에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합니다. 폰트의 종류를 지정하실 때는 캐릭터 패널이나 상단 컨트롤 패널에서 폰트에 시작되는 철자 몇 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때 엔터를 눌러서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뒤쪽 태그 모양을 선택합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앵글 20을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회전 복사한 후에 컨트롤 시프트 왼쪽 대괄호를 눌러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배치를 이동해서 바꿔주고요. 앞쪽 태그 모양을 선택하고 색상을 다시 지정하겠습니다. 면은 C20, M20 지정한 후에 테두리는
K100을 지정하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1포인트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트랜스페어런시 조정하겠습니다. 오페시티를 70%로 지정해서 불투명도를 적용해 봅니다. 펜 도구로요. 태그에 고리 부분을 그리겠습니다. 면 없음으로 하고 테두리만 지정된 칼라로 지정을 하고요. 두께는 EPT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닫힌 패스를 지정해서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 이 고리 형태의 오른쪽이 앞으로 나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시저 툴로 패스를 끊어주겠습니다. 클릭하고, 클릭하고요. 왼쪽 패스를 선택하고, 어레인지로 맨 뒤로 보내기를 하면 고리 연결 부분을 이렇게 배치를 맞춰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등록해서 적용해 볼 텐데요. 상단에 행성 모양을 선택하고 Edit에 Define 패턴을 클릭해서 패턴의 이름을 제시된 조건대로 행성이라고 입력합니다. 뒤쪽 태그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한 후에 컨트롤 F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명 칼라를 지정한 상태에서 스와치 패널에서 등록된 행성이라고 하는 패턴을 적용합니다. 패턴의 크기만을 조정하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35%를 지정하고 반드시 오브젝트의 체크를 풀고 패턴스의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점꼭 확인하시고요. 물론 프리뷰를 체크하면 확인 가능하겠죠? OK를 눌러 축소한 상태를 유지하고요. 셀렉션 툴로 태그 전체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로 마이너스 30도를 입력해서 회전할 건데요. 오브젝트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패턴스에는 체크를 풀어주겠습니다. 태그의 형태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가방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에 44, 43, 4를 순서대로 입력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려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두개 고정점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를 합니다. 다시 상단 두 개의 열린 두개 고정점을 선택하고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유니폼 120을 지정하고 오브젝트에 체크 있나 확인한 후에 OK를 눌러 패스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조인을 선택해서 열린 패스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여기에 제시된 컬러를 지정하는데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레디알 그라디언트를 지정하고 왼쪽에 컬러 스톱은 C10, 오른쪽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해서 CMY 각각 90, 90, 10을 입력합니다.
자, 이제 가방의 손잡이 모양을 만들 텐데요. 좌우 대칭형을 만들기 위해서 절반 모양만 일단 열린 패스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그리겠습니다. 자, 이때 한쪽 핸들만 조정하겠다. 그러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핸들의 끝 방향점을 드래그해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열린 패스를 그렸습니다. 이제 선택 도구로 선택한 후에 Reflect Tool을 사용해서 좌우 대칭형으로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Direct Selection Tool을 사용해서 중간에 열린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 조인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를 두껍게 지정할 거예요. 두께를 설정하고요. 선의 두께대로 면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한 후에 제시된 컬러를 입력해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손잡이 모양의 격리 모드로 갑니다. 컨트롤 Y를 누르고 윤곽선 보기를 하며 가려진 패스선이 보이죠? 이때 이 기울기에 맞춰서 선을 그어줍니다. 세그먼트를 이용해서 라인 세그먼트로 이미 색상의 선을 양쪽에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면을 분할하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딜리트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한 후에 손잡이 형태의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옵셋 패스에 마이너스 1점 3을 입력해서 축소된 패스를 만들고요. 테두리를 지정하겠습니다. 테두리 색상 C20을 지정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1PT 두께의 대시드라인 체크한 후에 대시는 2PT를 지정해서 규칙적인 점선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확대를 한 후에 양 끝에 선분을 클릭합니다. 선분이라 함은 두 개의 앵커 포인트를 연결하는 선을 말합니다. 선분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클릭해서 딜리트를 한 후에 끝부분을 가방의 끝 단면과 맞게 끝부분의 고정점을 이동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가방 하단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단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해서 마이너스 2.5mm를 입력해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고 여기에 스트로크 칼라만 적용한 상태로 불규칙한 점선을 만듭니다. 스트로크 패널의 1PT 두께 유지하고 대시 드라인을 체크한 상태에서 대시와 갭을 순서대로 10, 3, 2, 3을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불규칙적인 점선을 적용합니다. 이제 가방 안에 기존에 만들어 놨던 오브젝트를 변형해서 넣을 텐데요. 행성 모양을 선택하고 Ctrl C, Ctrl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케일과 회전을 통해서 변형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50%로 축소한 후에 로테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50도를 회전한 후 가방의 왼쪽 상단에 배치합니다. 이어서 로켓 모양도 선택한 후에 Ctrl C,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고 스케일을 65% 축소한 후에 로테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45도를 지정하고 가방 오른쪽 하단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세 개의 원을 선택한 상태에서 Ctrl C, Ctrl V로 가방 오른쪽 상단에 배치한 후에 이번에는 스케일을 120%로 확대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글씨를 입력해서 가방 왼쪽 하단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속성 Arial Regular CPT를 지정하고요. 두줄 입력의 중앙 정렬이기 때문에 Paragraph에서 Align Center를 지정한 다음에 화면과 같이 입력해서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이 다 완료되면 안내선을 가리고 전체 창에 맞추기를 한 다음에 최종적인 저장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